He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저 3월 20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0.10% 하락, 나스닥 0.12% 상승, 반도체 지수 1.34% 상승, 독일 1.13% 상승으로 전일 해외 시장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는 0.18% 하락인데요. 강력한 상승 이후에 전 고점 부위에서 그냥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니까 별 무리 없다 하겠고요. 전일 아시아권은 조금씩 다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 우리나라 0.07%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 1734계약 매수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지금 보면서 제가 지금 좀 깜짝 놀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3%대 동시효과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2019년 DRAM 가격 예상 추이하면서 반도체 가격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에 비상이 켜졌다, 이렇게 뉴스가 하나 뜨긴 했는데요. 지금 동시효과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코스피 시장 1.3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영향은 삼성전자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3%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지수하고 요새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좀 따로 놀아요. 물론 국내에 지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전일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거든요. 자, 만약에 이대로 낙폭 그대로 유지된다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일단 시장 개정하면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IT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소비, 그러니까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관련. 화장품은 5월달 되면 국내 입국장에서도 화장품 술 이제 살 수 있다 뉴스 떴고요. 인천공항부터 먼저 두 개 면세업자 선정하고 나중에 6개월 이후에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뉴스들이 아무래도 화장품 중국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좀 수혜가 아닌가 해서 화장품이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죠? 조선주 약세, 건설주 약세, 철강 약세, 자동차 약세. 왜 이렇습니까? 야, 일단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20일 저항을 이틀째 받고 있고요. 여기를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강력한 상승,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초가가 좀 시원찮습니다. 자, 만약 밀린다 하더라도 120일과 60일 밑에 지지권 있습니다. 2138, 그냥 2150 정도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 없어요. 여기 보이시죠? 올라오는 추세선도 있으니까 2150권역 정도 지지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것이 반드시 지지되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양봉 있죠? 크게 상승한 양봉. 여기를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훼손 안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슨 결론은 진짜 무슨 말이냐?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약하게, 또 재상승 강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만 강력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상승하다가 강하게 밀려버리고 이렇게 밀려버리면서 훼손되고 추세가 훼손되고 하면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20일 돌파 이후에 좀처럼 안착하지 못하고 좁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 저점 743 정도는 깨지 않아야 된다. 여기. 자, 전일 저점을 지키면 더 좋겠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전일 수급상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기관 외국인, 거래소에서는 소폭,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제법 큰 물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어저께 많이 좀 빠졌었죠. 삼성전자 2%대로 낙폭 축소는 하긴 합니다, 현재. 야, 이거 실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좀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다행히 조금 조정받는 모습. 환율은 별 무리 없습니다, 현재. 그럼 개별 종목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 놀래가지고 제가 이거 좀 펴놓고 좀 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뭐 4%까지 빠지는 모습을, 3. 몇 퍼센트 빠지는 걸 봤는데, 삼성전자. 저는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요. HLB 생명과 오늘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이 일단 출발 좋게 보입니다. 자, 하나케미칼. 뭐, 출발 양호한 편이고요. 오뚜기, 양호, CJ E&M, 양호, 현대건설, 뭐 비교적 양호입니다. 자, 그럼 뉴스 한번 잠깐 체크하도록 하죠. 자, 지금 미국에서는 FOMC 회의 중이고요. 어떠한 발표 나오는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영국은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전망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라 노 브렉시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최근에 괜찮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첨생법이라고 하죠.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면 첨단 재생 의존 및 의료,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 그래서 줄여서 첨생법이라는데요. 이번 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된다. 유력하다. 그래서 이종 장기 이식.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아닌, 그죠? 동물이나 이런 이종 장기 이식 부분이나 줄기 세포 쪽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임상 실험 단계에 있는 연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시켜줘서 바이오 쪽으로 좀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첨생법 수혜가 되는지 바이오 쪽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5G 4월 상용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요. 들썩입니까? 발음이. 그러나 너무 빨리 세계 최초를 의식해서 빨리 상용화하다가 자칫하면 부실한 부분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다라는 뉴스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빠르게 일단 낙폭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큰 걱정은 안 되는데요. 실적 안 좋다 이런 거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삼성전자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제가 뉴스라든지 물론 기업이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차트라든지 차트가 아니라 주가의 흐름에 그것이 100%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80~90%는 연동이 돼야 믿을 만한데, 그냥 기업의 내재적 분석은 그렇게 하시고 차트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세는 많이 봐왔거든요.
아니, 실적 좋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7%씩 패버리고 하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실적 안 좋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수도 없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미리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적자 상태인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업종, 군의 전망은 어떤지, 그러한 부분들 미리 베이스에 깔아놓고 나머지는 주가의 흐름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게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보죠. 아침부터 별로예요. 마이너스 0.72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퍼센트. 코스닥은 0.2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아니,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죠? 일링님, 반가.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짜증나요. 자, 발빠르게 또 뉴스 같이 전달해 주네요. 국내 상위 기업 삼성전자, 현대 등에 대한 무디스의 신용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 영향입니까? 4월 11일 평가 결과 발표가 있는데 강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답니다. 땡큐. 1.14 같으면 됐어요. 아까 장 초반에 깜짝 놀랐어요. 동시효과 보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천히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 오늘이 강세가 보인다면 HLB 생명과학 우리가 주력으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HLB 생명과학이 주력이거든요. 삼성전자 주력을 가져가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닥터케이는 많은 수익을 취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추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저점 43,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고 조금만 반등 나오면 다 프로스권이니까 적절하게 비중 조절은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HAB 생명과학이 좀 강하게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다 그만그만 해요. 별 무리 없고요. 자, 수소차 오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 남북 경협은 한 이틀 강세를 보였으니까 조금 쉬어 가려는 모습입니까? 자, 중국 관련 오늘도 강세 잘 한번 보이겠네요. 자, 5G도 강세 비교적 보일 것 같고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플러스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0.34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동시효과에서 깜짝 놀랐잖아. 그죠? 삼성전자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반등권이라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약보합 다 출발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자, 유료 채팅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다 하시면 방송 밑에 안내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닥터K 개인 카톡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닥터K 주식 아카데미에 자세한 내용들 기술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닥터K의 조언을 직접 받아보는 같은 팀이 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피 갭 하락 출발해서 0.24%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 0.15%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전일 낙폭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저항권 때 752 정도 어떻게 반등 강하게 하느냐 중요하고요. 코스피는 빨리 재빠른 낙폭 축소를 해야만 양호한 흐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 7억 매수. 그래서 나머지 전부 다 매도. 기간이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출발했고요. 선물 조금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독자가 2200 이제 육박하는데요. 방송을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왜 그리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구독자는 허수입니까? 구독해놨다가 그냥 아유 생각날 때 어쩌다 한번 보는 구독자들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입니까? 자, 강조하는 거 조회수 많이 올리고 싶다가 아니라 공부를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무료 채팅방도 운영 중이거든요. 무료 채팅방 회원이 75명인데 방송 조회가 그것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는 무료 채팅방에 있으면서 방송 한번 안 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공부 안 하고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 외국계 약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뚜기 외국계 뭐 살짝 들어오고 있고요. CJENM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다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21만 위로 강하게 돌파 여부 나오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20만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별로 좋은 모양 아니에요. 셀트리온, 셀트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저항 포진하고 있어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프로그램 코스피는 매수세 출발했고 베이시스 0.76 양호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빨간불 슬슬 캐기 시작합니다. 자, 37분 보고 계신데 아침에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들어오시면 한마디쯤 서로 인사 나누는 거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출석체크 한번 할게요. 1번 눌러 예이야. 힐링님 고무장갑 벗을 필요 없습니다. 빠리님 반갑습니다. 케어리님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안 보이시던 분 조금씩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닥터K 183회 가까이 올려놨습니다. 충분히 도움 될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밑에 댓글 남겨놓으시고 궁금증 남겨놓으시든지 아니면 방송할 때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공부하시는 의지가 보이시고 하면 무료 채팅방에 초대하겠습니다. 그거 유료 채팅방 모시기 위한 포스가 아닙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같이 하시면 된다고. 무료 채팅방에도 다른 유료방에 날리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 있게 많이 날린다. 요즘 조금은 여러분들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은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안 해. 보지도 않아. 그럼 날릴 필요 없습니다. 안 날려요, 이제. 많이. 보지도 않는데 날린 뭐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 너무 서운하겠죠?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인사하는 사람만 몇 명 하고요. 인사 한번 하자 해도 그게 어려운지, 그죠? 자, 시장.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스펙타클해요. 아침에 좀 놀랬어요. 뜬금없어가지고. 일단 현물시장 약간 주춤하고 선물로 기관외국인 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금 지지부진해요. 그죠? 아직도 강력한 주도 섹터가 잘 안 보여요. 자, 코스피 45 규모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코스닥은 130억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풋 5억. 뭐, 그건 별로 큰 수량 아니니까. 큰 전광판 한번 볼게요. 열심히 날리죠? 그죠? 채팅방 안에 자료만 봐도 핸드폰으로 여기저기 안 가도 그냥 실시간 생중계하듯이 착착착착 정보 올라옵니다. 자, 삼성전자 빠른 낙폭 축소. 땡큐. 낙폭 줄여야 돼.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삼성전자 플러스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와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왜 며칠째 지금 붙들어 놨거든요. 그럼 딴 거 좀 강하게 간 거 살짝 눌러주고 삼성전자 데리고 가야 되거든 오늘. 와, 중국 화장품 관련 진짜 강해요. 와, 죽을 줄을 모르네. 자, 와, 끝내준다. 먹을 만큼 먹었어요. 아무리 버스피가 하고 LG 생활 건강, 그죠? 공기청정 가지를 못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딱 끝내준다. 이제 의무적으로, 그죠? 관공서라 그럽니까? 일정 규모 되는데 공기청정 이거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니까, 야, 들어갈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코웨이 정도 딱좀 들어갈 만할까. 나머지는 다 날랐어요, 저기 위로. 자, 게임주 뭐 그만 하고요. 게임주 NC소프트 슬 돌리려고 하는데 이거 약간 관심 있어요. 이제 저기서 돌려놓을 겁니다. 넣어놓을 겁니다. 조선주 약세, 건설주 뭐 비실비실, 철강 별로, 자동차 별로, 별로입니다. 야, 수소차가 강해 가네요. 이렇게 어느 섹터가 가는지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수소차. 야, 수소차도 잠깐만요. 애매해요. 전체 봐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까 뭐 관심 있다 했더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잠깐만요. 이거 돌려본 거 보면 되니까. 아, NC소프트, 그래. NC소프트 모양 아직까지 완전 완성되진 않았는데, 이쪽 넣어놓습니다.
이제 터어나려고 폼 잡고 있어요. 관심 가집니다. 대본의 미로 뿐이야. 와, 이 연봉 뭡니까? 와, 선물로 확 밀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도 같이 밀려요. 아. 미국,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 소식? 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한다. 오늘 주주총회 예정되어 있네요. 삼성전자. 주주총회 한다. 좀 짜증나네요. 뭡니까? 아, 딴게 뭔가 아니라 선물 갑자기 패대기 치면서 대박 밀어버려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이거? 아, 지금 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코스피는 벌었고요. 코스닥은 3분위기가 벌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옆에 거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이 댐이 좀 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짜증납니다, 진짜. 몇 개야,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니까 11개. 안 되겠네. 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거 11개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보여드릴 겁니다. 자, 뭔가 하면, 코스피, 시총상이 퍼래요. 코스닥도 3분의 2 정도는 벌었죠. 야, 시장이 시원찮아요. 제이제이 진님 반갑습니다. 사실 뭐큰 데미지는 아닌데 좀 짜증이 나요 그냥. 이러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죠? 조금 우연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짜증나요. 포트폴리오는 지수 대비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 1% 이내, 하락 중이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지수가 너무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유 때문이죠? 아까 그 뉴스? 신용 등급 잘하면 뭐 내릴 수 있다 그거?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거? 시장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렸습니다. 와. 그에 비하면 현물 매도 물량은 크지 않아요. 보이시죠? 그냥 100억, 200억도 밖에 안 돼. 20분 지났는데 만약에 밑으로 완전 조지겠다면 뭐 500억, 벌써 1000억 이렇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선물로 그냥 확 때밀었는데 현물은 뭐 크게 아직까지 영향력 없어 보여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자, 빨리 돌려봅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약간 매도, LB 생명과학 약간 매도, 한화케미칼은 약간 매수, CJ E&M도 약간 매수, 현대건설 약간 매도. 별 무리는 없는데 어느 섹터 골고루 할 것 없이 골고루 조금씩 다 뺐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다 빠집니다. 업종 대표주들 유독 수소차 수소차 하나 강하고요. 나머지 다 약세입니다. 거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정 섹터 할것 없이 골고루 빠져서 다행이에요. 채팅 뭐라고 날렸는가 하면 골고루 빠짐 그나마 다행 이렇게 날렸습니다. 참 웃어야 될지 참 아, 기가 딱 찹니다. 골고루 진짜 뺐어요. 골고루. 그리고 선물 외국인 선물로 확 조졌고 나머지는 조금 그래도 뭐 매도 폭 크지 않아요. 자, 땡기고 있죠. 땡겨야 돼요. 강하게 땡겨야 돼요.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크게 밀리면 안 되는데, 오늘 좀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좀 적당했었어야 되는데, 솔라모님 반갑습니다. 좀 미국, 해외 선물, 양호, 현재. 자, 금값.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살짝 반등, 기름값 계속 반등.
자, 보고 계십시오. 어느 어느 할것 없이 골고루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방송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잠깐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 현재 거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아, 시장 낙폭 더 키우고 있어요. 아. 외국인 선물 1900계약 지금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전부 다 매도폭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업종 대표주라고 있죠? 어느 할것 없이 골고루 다 빠지고 있어요. 어느 쪽이 크게 치우치지도 않고 골고루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입니다. 한쪽 부분에 크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 업종 한쪽에 치우치는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합니다. 수소차 섹터 하나 빼고 전부 약세입니다. 골고루 약세, 전부 다. 자, 보이시죠? 골고루 다 약세예요. 그것은 그냥 짐작해 보건데 바스켓에 있는 물량 선물 매도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 출회되면서 같이 좀쭉 어느 특정한 섹터 말고 같이 차익 거래로 같이 좀쭉 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안 봤어요 아직까지. 차익 거래 매도, 비차익, 차익 거래는 90억 매도, 비차익은 75억 매도. 차익이 올라서네요. 코스닥. 비차익이 더 매도 많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자, 프로그램 매수세 좀 유입돼야 되는데 매도세입니다. 야,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리네. 개인이 133억 사고 안 줄였거든요. 오늘 박살나겠죠, 그러면. 콜옵션. 삼성전자 홀딩 할 겁니다. 43,000원 안 깨면 홀딩 할 만해요. 여기 지지할 가능성 있습니다. 만약에 이탈하면요, 반등 나올 때 매도할 겁니다. 만약 이탈하면 반등 나올 때 매도한다고요. 손실 인정하고요. 아직까지 큰 손실은 아니에요. 자, 한번 반등 타이머 넣으면 전부 불어쓰기 때문에 4만원, 5천원권 가면 다 불어쓰기 때문에 그때 비중 조절 내지는 밑으로 처지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처질 때 던지지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죠? 조금 삼성전자는 긴 흐름으로 가지고 간다 했으니까 길게 들고 갑니다. 좀 더. 자, 방송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도 업종군이 잘 없어요. 중국 소비계통,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정도 강세. 나머지는 크게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게잘안 보여요. 5G 수소차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 테마성으로 들어오고 있긴 한데 5G도 너무 많이 날랐고요. 그죠? 수소차도 조정 받다가 한번 반등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세 보였던 화장품 많이 처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장품 적절하게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차익 실현 다 했어요. 남북경협이 한 이틀 반짝했다고 오늘 좀 약세 보이고 있고요. 5G는 비교적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네요.
자, 다행히 지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 딱 끊어놓은 데서 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행이에요. 여기가 자 저항받던 건 얘기인데 돌파되면 어떻게 된다?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선 딱 끊어놨어요. 여기 지지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0.58 하락 코스피 코스닥 0.47 하락인데요. 반등 나오면 돼요. 반등 나오면 됩니다. 스트레이트로 밀어가지고 깜짝 놀래고는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반등 이후에 조정 받았고 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한 구간에 여기서 딱 수돕했습니다. 지지권이에요. 일단 주식을 좀 아는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은 다 여기가 지지권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식할 겁니다. 해필 여기 딱 줄 끊었는데 딱 서네요. 그죠?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세 빨리 줄여야 돼요. 지금 아까 몇 개까지 던졌는가 하면 한 2,000개 던졌거든요. 지금 거의 한 500개 가까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빨리 반등세 나와야 돼요.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이러면 주식은 못 올라가요. 특히 코스닥은 개인이 많이 샀네요. 아, 곤란한데. 왜 곤란한가 하면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남북 경협, 그 다음에 엔터, 5G 이런 쪽에 수소차, 코스닥 종목들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물타기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시장이 반등 못하고 밑으로 한번 더 퉁 하면 또 충격받는 겁니다. 자, 바이오 섹터도 셀트론 삼행지를 제외하고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플러스권 전환 양호입니다. 자, 뭘 말하고 싶은가? 시장이 꼬꼬라질 때 같이 꼬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고 주도주 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라는 표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업종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어.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한다는 거 이거 양호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CJENM은 조금 등락이 심한 편이니까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야, 제가 느끼는 체감은 최근에 지수 흐름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과정보다 체감은 더 훨씬 안 좋아요. 그것은 시장의 특성으로 대변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업종 대표주 위주로 닥터케이가 그리고 시총 상위 대형 우량주 위주로 거래를 하는데 여기가 출렁하면서부터 흔들리면서부터 대형 우량주의 매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지수가 빠지니까. 그러면 반대로 시장은 틈새를 공략하는 테마주 내지는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였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닥터K가 느낀 체감은 예전에 하락장보다 오히려 체감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착했으니까 그에 맞춰서 또 대응하면 됩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중에 제가 체크하고 있는 것 중에 4분의 3은 팔았습니다.
자, 서서히 빨간불 들어오는 권역들 조금씩 보입니다. 시장 반등하면서 그 업종이 가장 그래도 좀 강하다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바이오 쪽에 조금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중국 화장품 계통으로도 살짝 반등세 나오는 부분이 있고, 테마성 가까운 좀 소형주들은 낙폭 좀 있고요. 대형 우량주 위주로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신세계 인터내셔널 꼰대주 간에 수소차 여전히 강세고요. 남북 경협 여전히 약세입니다. 음식료 그죠? 약간 약세. 시총 상위 종목들 최상위 종목들 위주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판단한 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한쪽 섹터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던지겠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바스켓 안에 있는 종목들 골고루 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수급이 조금 안 좋아요. 외국인이 한 이틀 들어오다가 계속 그냥 매도 나옵니다. 붙들어주던 기관도 안 붙들어주고 코스닥에서는 계속 연속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받았다? 개인이 받았어요. 선물 한번 체크할까요? 선물도 만기 다음날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좀 속도 조절. 콜옵션 개인이 많이 사뒀어. 누가 팔았다? 외국인 팔았어요. 외국인이 풋옵션 매수세는 안 늘어나. 그러니까 뭐 그죠? 아직까지 옵션 포지션은 양매도 포지션이다. 매도 많이 때린 댔어요. 자, 133억 매수 때린 거 이거 초질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콜옵션 지금 이렇게 하락하면 많이 까졌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피 200이 277이니까 그죠? 월물초니까 285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콜. 285 한번 볼게요. 자, 며칠 전 여기 2.0이었는데 반통을 났습니다. 1.04 보이시죠? 그러면 풋옵션은 270 정도 많이 보거든요. 풋옵션 270 볼게요. 272 볼게요, 그냥. 자, 한70% 올랐고 150% 까졌고. 그죠? 가격을 따지면 이게 더 많이 빠졌죠. 1.0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온다는 건 좋은데 강한 반등세에 나와야 돼요. 어중중하게 나오면 다시 또 밀립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기 그래도 하방 경직이라 그러죠. 강한 상승 이후에 그래도 여기 하방 경직은 좀 보이고 있거든요. 피보나치 한번 볼까요? 382 지점에 딱 수돗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홀딩 전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지지권역에서 지지하고 있으니까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으니까 반등 나올 때 한번 반등만 놔주면 포트폴리오 운용에는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이 있죠. 신용 등급 강등. 그런 거뭐 기관 외국인 모르고 할까요? 그죠? 그런 거다 감안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일단 지지권이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고요. HLB 생명과학. 하나 케미칼은 20일이 처지면 별로 좋진 않아요. 22,000원 지지권 있으니까 20일이 처진다. 일단 좀더 지켜봅니다. 같이 골고루 빠지는 거니까. 오뚜기, 그게 나쁘지 않고요. 이게 참 지저분해, CJENM이. 아,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외국인이 2,000계약 매도함으로 해서 시장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있거든요. 반등, 2159 지지하면서 반드시 반등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743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반등 강하게 나와야지, 만약에 저점 깬다면 가지고 계신 종목들 확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추가 사항은 방송 참고하신 분들은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점 반드시 지키는지 여부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유료 회원들은 제가 나머지 리딩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갑자기 스트레이트로 밀리는 바람에 상당히 전 종목들이,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권역의 전 종목들이 지금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특정 업종군에 치우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 전체가 매도 나오는 것 같은 전 종목군들이 조금씩 조금씩 같이 빠지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선물 매수세 앤드 현물 매수세 빨리 들어와야 장 반등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 공부 올려놓은 방송 기초 강의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나중에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ee, everybody see ya.